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미국 출신 MC스타 장훈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제가 9시죠, 9시. 9시에 봤을 때, 주식장에 무슨 뉴스가 있나 싶을 정도로 선물이 빨간 그냥 장땡봉이던데, 지금도 오늘입니까? 예. 오늘은 일단은 기업 기사보다는 네. 시장에 대한 그 안도감 네네.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장이 올라갈 건데 오미크론이 약해질 거다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네네. 기사가 나온다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보통 이제 시장을 오래 보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슈카님도 아시죠? 그 느낌. 우리만의 느낌. 거의 뭐 점쟁이신데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테러가 나오면 미국은 더 뭉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테러에 저항하듯이 장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제3의 코로나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정부가 돈으로 쏘겠다. 라는 얘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볼 때도 있고 그 예전에 한번 보게 되면 고용지표가 못 나오면 금리 인상이 지연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기술주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장은 좋은 쪽을 해석하려는 게 의도가 좀 강합니다. 미국은 특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10일 정도 빠지면 그 다음 주는 어김없이 올라온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아무리 큰 악재도 뭔가 좀 좋은 얘기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미크론 아직까지 결과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비 데이터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좋은 쪽 생각하는 분들이 얘기를 더 확대하는 게 아닌가. 즉 이거죠. 감기다 단순한. 네. 그러다 보니까 콧물 감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너무. 근데 콧물에 많이... 왜 그 콧물 그 흐르는 거 아닙니까? 오미크론 제가 걸려보지는 않는데 뭐 콧물이 좀 나오나 보죠. 아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최근에 그 오미크론 전파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전파력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최고 얘기하면 바로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만 빼놓으면 실제 지금 돌아가는 건 굉장히 좋은데 하여간 그것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심지어 그냥 이 델타를 집어 삼킬 만한 우세종으로 또 판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뭐 더 안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희망적인 아직까지는 시나리오. 그렇게 보여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어제 데이터 발표하면서 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준 게 있고요. 그 제가 웬만하면요. 이런 종목은 언급 안 하는데 인텔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오랜만에. 인텔이 급등을 합니까? 100만 년 만에 급등하는 겁니다. 100만 년 만에. 인텔이 오미크론하고 영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모빌아이를 상장시키겠다. 대주주의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상장시키겠다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인텔 돈이 필요한 거니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해서 오늘 상장한 이유를 같이 살펴봤고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좀 몰렸다가 다시 약간 반등하는, 그러니까 반등이 아니고 하락폭을 많이 좁히면서 오늘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네. 그 하락을 겪으면서 알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알겠습니다. 리비안 투자가 최근에 폭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폭주까지 합니까? 아, 정말 신기합니다. 계속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고 있나요? 리비안이 뭔가 좀 심상치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폭주 비싸다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리비안 솔직히 얘기하면 리비안의 그 아마존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닌가. 아마존이 있다 보니까 뒤는 큰 형님을 인구의 비니뱀도 많이 가져갈 거고 아마존이 가만히 있겠냐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장우석 자체로만 보면 별거 아닌데 장우석 뒤에 3%가 있고 3%가 또 국내 최고의 잠깐만 뭐 슈카님과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 전화 없습니까? 뭐 슈카님 마찬가지 장우석 뒤에 슈카가 안 되나요? 앞에 슈카가 있고 제 앞에 있군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약간은 보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일단은 뭐 좋은 거니까 일단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애플이 또 오늘 또 투자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매일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오늘도 아마 1%대 상승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슈카님이 시장을 다 보시는 것 같아요. 미리 딱 보시고 들어오시 전에 열심히 시장 보신 다음에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까지는 아니고요. 네, 잠깐. 오늘 물렸나 네, 그래서. 근데 그 정도는 봐야죠. 솔직히 이제 오해하실까 그러는데 슈카님 안 물렸어요, 여러분들. 물린 게 아니고 아니, 전체 종목이 한 100종목 있으면 어떻게 다 올라가겠습니까? 100종목까지는 없고요. 저희는 언제나 그 고점 대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점 대비 언제나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슈카님의 그 이제 계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오미크론에 대한 전파력이 높지만 중증의 위험이 낮다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예비대학 결과 오미크론 전파력은 높다고 얘기했고요. 다만 중증의 위험은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감기와 동일하다고 하고 있죠.
그걸 증거로 보여준 게 일부 백신 기업들의 주가 하락입니다. 어, 많이 빠졌어요. 주간 하락률이 28% 모더나가요. 노엑스가 26%, 바이온테크가 22%로 꽤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왜 급락했을까요? 네, 당연하겠죠. 모더나 같은 기업은 참 정말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워낙 급등하기 심하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오지게 물려버립니다. 비트코인보다 네. 변동성이 최근에 더 심한 게 더 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얘기합니다만 모더나가 뭐 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한 20개 종목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게 아닌가. ETF 안에 있거나.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투자하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이런 거예요. 지금에 나와 있는 오미크론에 대한 신규 백신 개발이 필요할까 이겁니다. 그냥 추가 접종하면 되는 거지. 뭐 과거처럼 전국민이 막 맞아야 되고 그럴 상황은, 예,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또 의외로 만약에 전파를 높지 않다. 위험도 낮으면 그중에 지금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쵸, 뭐 안 맞을 것 같아요. 독감 백신 정도도 사실 안 맞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간만에 조금 최근에 검사를 세 번 했어요. 연속 코로나 검사요? 코가 헐었습니다. 하도 찌르려갖고 지금 한 번 더 찌르면 피가 나올 정도. 저도 방송국 갈 때마다 찌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오늘 찌른 건 어제 찌른 거는 굉장히 아팠는데 네.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세 번 찌르면서 한 건 뭐냐면 그만큼 최근에 이제 무섭긴 한데 대부분 다 표정이 편해요. 나 감기인 것 같은데 한번 검사해 보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델타를 겹쳐오면서 웬만한 분들은 다 내성이 쌓이는, 그러니까 공포스럽지 않은 존재로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혹시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택에서 집에서 그냥 격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 먹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위험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시면 그 얘기할 때 막 제가 들리거든요. 야, 누구는 뭐 절대 안 맞는데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하는 분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더 좋은 쪽으로 본다 그러면 진짜 오미크론이 기존 델타를 싹 몰아갈 수 있을 만한 오히려 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예. 시장에는 좋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 어린 시나리오대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아니면 정부에서 다시 한번 돈을 투입하거나 다시 한번 뭐 우리 실업자분들한테 또 급여를 준다거나 옛날처럼 또 그렇죠. 예, 예. 부양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위에 출렁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 삼는 게 어떨까.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만 주식을 싸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평온할 때 변동성이 적을 때 예, 그렇습니다.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인텔 모빌아이 상장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모빌아이가 2017년에 150억 달러 인수한 기업인데요. 이게 네. 이제 자동차 안전 시스템 공급 업체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전을 도와주는 회사인데 이 부분에 자율주행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따로 떼갖고 상장할 계획인데 내년 중반쯤에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가치가 500억 달러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비싸네요. 150억 달러 투자했고 500억 달러 3배를 번 거죠 이미. 예.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장 후에 모빌아이 지분은 과반수 유지할 거기 때문에 절대 주주분들은 손해볼 게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럼 성장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어떤 분이 돈이 부족하다 얘기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인텔이 돈 부자입니다. 현금 부자입니다. 지금 캐시플로우가 200억 달러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금 비스무리한 자산이 400억 달러입니다.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망해도 3년 가네요. 예, 그다음에 네. 인텔은 지금 당장 은행에 가게 되면 저금리로 돈을 막 빌려줍니다. 네. 회사가 훌륭해갖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첫 번째 이유는 회사의 모멘텀을 제공하겠다. 팩 결심화 들어왔는데 지금 주가가 지지분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못 가다 보니까 이번에 자율주행 부분을 딱 건드려 터트려갖고 뭔가 한번 주가에 예. 모멘텀을 한번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이 지금 숨어있는 게 아닌가. 물론 예. 제 뇌피셜입니다. 이건. 자신의 임기의 모멘텀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런 걸 수 있죠. 네. 정확해. 뭔가 성과가 필요한 시점인데. 정확하지. 왜냐하면 CEO가 예.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아, CEO가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리사수가 뭐가 대단합니까? AMD를 크게 올리는. 그러니까 그 심지어 지금 인텔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그게 네.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온 거다. 예. 예. 보시면 두 번째가 약간의 지체적인 자율주행 부분이니까 약간 밀려 있어요. 엔비디아 네. 이런 거에 밀려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와서 일단 상장하려고 있는 계획이 있고요. 네. 어쨌든 주주분들은 좋은 거고 또 인텔까지도 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프리마켓 상의 주가는요 약 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우라고 말씀하셨죠. 네. 어우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주봉인데요. 예. 주봉이지만 요 파란색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요까지 올라가는 거. 그렇게 올라가 있나요 이미? 예. 제가 요까지 올라간다고 거우는 거예요. 파란색. 예, 예. 아마 오늘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 예. 인텔의 약간의 그 경우를 보게 되면
인텔은 주가가 워낙 무겁고 그다음에 인텔이 오히려 반도체에 대해서는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상승하면서 메모리 꽤 많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여기까지가 올라가는 게 목표인데 여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고점 대비 25%가 밀려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도 그렇게 썩 주주분들은 만족하지 않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 그래도 기업이 뭐 CEO가 저렇게 주가를 올리려는 노력을 좀 보여준다면 높이 평가하겠죠. 예, 주주 예. 입장에서는 응원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 사시겠습니까 인텔요? 오늘 당장?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높이 평가만 하고. 예, 높이 평가는 높이 하는데. 높이 평가만 하고 예, 예. 예, 주식은 사지 않고. 자네 훌륭하네 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순간 훌륭하다는 걸로 예,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인텔은 제가 뭐 자주 언급을 하지만 막 다 좋아하세요. 배당도 2.2% 중반까지 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나쁜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다 좋은데 끝에 가면 아 그럼 사진 않아 이런 느낌. 아 그래도 인텔처럼 이렇게 주주를 위한 어떤 행동, 뭐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쪼개서 상장을 해서 네. 주가 올리겠다 이런 주주를 위한 부양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보고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국장 예.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주가가 밀리면은 뭐 밀리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주가를 발목 잡는 행동을 하지 말고 저렇게 좀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위해서 재고를 하는데 노력을 하면 네. 지금 방금 이제 국장에 대한 네. 가감원 비판. 예예 제주시 안 올라가서 하는 예, 얘기입니다. 예. 축하님만 여기 저 선을 그어 여기 자목을 넣으셨는데. 아, 가감원 비판은 아니고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네, 많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그게 좀 필요하긴 하죠. 예, 예. 말씀하신 정확한 지적인데 저도 약간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쉽고 그다음에 더 하나 첨언 하자면 주주 친화 정책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럼요. 약간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럼요. 몇 가지 안 됩니다만 주식이 뭐. 회사의 주인이 누군데 누구를 위한 친화 그렇죠.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한번 좀 예. 목표 삼으면 어떨까 그것도 네. 말씀 한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주가 빠지면서 제가 이제 어제 끝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가 한 8%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게 이제 어제 15분 봉입니다. 요 파란색 하루치예요. 네. 하루치인데 보신 것처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오는 그런 모습.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장이 좋았잖아. 말씀하신 장이 좋아서 올라오는 것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300달러에 대한 지지점을 보자. 네네. 그러니까 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FTC 즉 연방거래위원회 한국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암에 대한 인수를 하면 안 된다는 그걸 막고자 하는 소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약간의 좀 우려가 섞이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실제 어떤 한 전문가는 이미 암에 대한 인수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제도 글이 많이 올라왔지만 암 물건 나온 거 아니냐 딜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셨는데 두 가지를 이번 하락에서 배운 겁니다. 300달러 지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왠지 300달러 깨지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주주분들. 왜냐하면 지금 솔직한 얘기를 암에 대한 딜 부분이 깨지면 없으면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악재가 뭡니까? 주가 많이 올라온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없죠. 네네. 메타버스 한창 핫한 모습인데 거기에 중심기업이 엔비디아거든요. 그다음에 실적 완전 좋죠. 매 분기마다 지금 40, 50%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젠슨왕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신념. 그다음에 CEO의 어떤 멋진 모습.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웬만하면 300달러 중반은 기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악재입니까? 별로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그 지지율을 봐야 되는데 어제 300달러 지지가 잘 되고 그런 모습 봤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암에 대한 딜의 가치가 요거였다. 요거였어요. 요거. 암이 실패를 한다 그랬을 때 밀리는 그렇습니다. 정도가 저 정도다. 근데 만약에 완전히 끝나면 더 빠지겠지만 실제 여기에 줄 수 있을 만한 충격은 극도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암에 대해서 뭔가 이걸로 큰 이득을 본다? 지금 당장 매출 잡혀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미래적인 가시화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좀 잠재적인 어떤 그런 이익이다 보니까 좀 멀리 있다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암에 대한 딜의 가치를 이번에 봤다 우리가. 해서 지금 올라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빠져있는 엔비디아의 모습은 어제까지가 마지막이었고 오늘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편하게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신다. 아, 저는 예예. 예. 저는 좋게 보죠. 네네. 좋게 보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엔비디아도 꽤 오래 봤지 않습니까? 주식을 오래 보니까 뭔가 습성이 보여요. 딱 어느 정도에서 반등할 거고 어느 정도에서 충격받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해서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어떤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소나무인지 쭉정인지 이 올라오는 폰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삼국 속담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똥인지 된장인지 뭐 그런 것도 있죠. 아, 그 뭐 예. 속담이 있는 거 제가 예, 갑자기 그
신성한 경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 갑자기 아 그렇습니다. 그 먹어서 예, 예. 그걸 먹어봐야 아냐. 그 드셔보시려고요? 그러니까 예, 예. 속담에. 아, 속담에. 예, 제가 인용한 거죠. 인용했으니까 예.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걸 먹어봐야 아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딱 느낌 봐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싹으로 비유를 했는데. 부사장님은 또 예 아닙니다. 속담으로 네. 비유해 주시네요. 자 어제는 제가 넘어간 기사가 하나 있는데 루시드 혹시 아시죠? 루시드? 아, 알고 있습니다. 루시드를 테슬라 더하기 페라리라고 극찬했던 예. 아이비가 있었는데 어제는요 처칠 캐피탈하고 이제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상장 과정에 의혹이 좀 나오다 보니까 SEC에 소환장을 보내는 모습 보여서 다시 한번 좀 조사하겠다 해서 지금 이제 SEC에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SEC가 그런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한 기업들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예. 이제 미리 여러 가지 그 우회 상장 과정에서 뭔가 좀 꼼수가 있거나 내부자 어떤 그건 뭐죠? 그 내용이 이제 공개된 게 아닌가 해서 네. 조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피해 본 기업 몇 개 있거든요. 네. 보통 니콜라라든지 그쵸. 리콜라는 아시겠지만 뭐 밀었다 언덕에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로즈타운 모터스는 과도한 계약에 대한 뻥카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어제 또 약간 좀 하락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걱정은 있지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 루시드는 변동성이 뭐 엄청나군요. 엄청난 변동성 예. 보여주고 있고 근데 그 변동성 하에서 일단 차량이 나왔고요. 차량이 나왔고 차량이 또 루시드는 특이하게 그 LA 맨하탄에 있어요. 모토 네. 저 차를 저기 한 데가.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그 사실 이렇게 신생 차량 치고 이렇게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데 차가 너무 멋져요. 제가 봐도. 아, 그 디자인이요? 네, 디자인 너무 멋지고 네네. 이게 딱 100마일 더 갑니다. 한 번 충전으로. 저기 테슬라보다 520마일 가거든요. 한 번 충전으로. 네. 굉장히 오래 가는 차고 하다 보니까 이 기술력은 좀 월가에서 알아주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스펙 과정에 대한 문제니까 이것도 결과를 보셔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요. 꼭 살펴보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리비안 투자 의견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 폭주합니다. 폭주. 폭주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혁신을 무너뜨릴 존재라고까지 어제 언급하는. 테슬라의 혁신을 무너뜨린다. 네, 네. 예. 그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멋진 말을 만드는 분이 누구일까 했는데 전체에게 13건, 매수가 8건, 보유가 5건, 매도가 없다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평균 목표 주가 134달러니까 지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근데 최근에 것만 가져온 겁니다. 제가 최근 것만. 베어드가 아웃퍼폼 목표 주가 150. 웨드부시가 아웃퍼폼 목표 주가 130. JP원 체이스는 중립에 104달러.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뱅크 아메리카 매수의 목표 주가 170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지금 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제 예. 많이 올랐고 리비안에 대해서는 의외로 의견이 굉장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있는 아마존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거지만 예, 예. 더 좋게 보기 때문에 리비안은 제가 보기에도 꾸준히 좀 약간의 좀 뭐 실적만 잘 받쳐주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 재도약하지 않을까. 지금 아닙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 좀 더 지나면 네네. 최소 한 분기 시점은 나야겠죠. 그러니까 실적을 예, 보고 좀 네, 지금 아니고 있다. 예, 그렇지만 예. 지금 월가에 상당한 호의적인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게요. 웬만해서는 뭐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급락할 거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설마 아마존이 미니밴을 앞으로 4, 5년 뒤에 30만 대를 가져가는데 네네. 아무 회사한테는 죽게 좋겠냐 그런 계약을 뭔가 있을 거다. 예, 그만한 기술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과연 그 생산을 충분히 할 때까지 공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할 때 과연 자금력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테슬라가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몇 년 만에 1, 2년 만에 주가 올라왔는데 과연 리비안이 물론 그렇게 안 걸리겠지만 충분히 공장도 만들고 차량 만들 만한 그런 돈이 될까라는 그런 분들. 근데 뭐 전화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존에 저 돈이 좀 필요한데. 아 예, 아 형 이러고 전화를 돈 들고 그런 그렇죠. 겁니까? 뭐 설날 찾아가거나, 예. 추석 때 찾아가거나. 제 기억에 테슬라가 그 공장 만들다가 테슬라 저러다 문 닫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파산한다. 그, 예,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예전에 그 모건스테리 아담 조나스가 뭐 10달러짜리밖에 안 되는 기업에다 네, 평가했다가 뭐 최근에 이제 사실상 파산이다 이런 뉴스가 예, 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 완전 의견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좋은데 글쎄 뭐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뭐 그냥 콤 저기 뭐 콤물도 아니니까 뭐죠 뭐라고 그러죠 그냥 쌈짓돈 네네. 그냥 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반면 UBS는 무슨 소리냐 테슬라 목표주가 올리면서 내년도에 테슬라를 위협할 존재가 없다. 얘네들 싸우나 봐요. 서로 가는 이거 투자 의견을 가지고
목표 주가가 근데 1000불입니까? 지금 1000불.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네.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UBS가 그리 썩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725불이면 아주 후려친 거예요. 후려친 거죠. 근데 1000달러까지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47달러가 보여주니까 시간에서 네네.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곧 제가 보기에는 올라 넘어갈 것 같아요. 현재 주가보다. 근데 지금 굉장히 극찬하는 그런 원래 그렇게 극찬을 안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중립 의견입니다. 중립인에도 불구하고 1000달러입니다. 만약에 매수라면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호의적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올해 89만 4천 대에서 내년에 140만 대까지 생산이 전망이 되면서 전기차는 역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다. 라고 하는 네,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UBS가 1000달러지만 중립이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 올린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1000달러인데 중립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워낙 그 주가 목표 주가 갭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점점 1000달러를 붙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정말 대단한 기업인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이비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나와주면서 반성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반성문 쓰고 있는 거죠? 반성문 쓰고 있죠. 근데 우리 저기 슈카님 테슬라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요? 네. 테슬라는 저는 없습니다. 테슬라. 제 인생 중에 가장 못한 것 중에 하나죠. 테슬라 안 산 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비트코인 안 산 걸 더? 아 비트코인 안 산 거는 그 못한 거 정도가 아니라 그 뭐 이빨 깨물어야 될 일이고요. 땀을 때려야 될 일이고. 예. 테슬라도 안 샀죠. 예. 예전에 예. 그 아는 예. 지인 형님께서 아 저는 쫄보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매번 사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안 사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버티고 안 사고 예. 아, 버티고 안 산다고요? 예. 아 저는 만약에 주변에 예. 아주 오래된 지인 형님이 예. 야 사야지 테슬라 왜 안 샀어라고 했으면 저는 이미 샀죠. 기가 얇아갖고. 전 샌프란시스코까지 끌려가서 테슬라의 초창기 모습까지 봤었는데 네. 그래도 못 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안타깝습니다. 네, 그다음 애플도 올라가는 거 잠깐 예, 예.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모건스탠리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월가 최고치인 200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미 웨드부시가 제시했습니다. 200달러. 그러니까 200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30이 그냥 나올 걸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아이폰 판매 증가. 그다음에 앱스토어에 대한 매출 증가.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비스분의 매출의 증가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증강 현실과 애플과에 대한 기대감. 애플 안경이 내년 출시가 된답니다. 네. 그렇다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조만간 170자를 또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애플 주주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보통 야구도 얘기하지만 4번 타자가 게임을 좀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주식으로 치면 4번 타자가 애플이기 때문에 늘 좋은 수익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 있다는 거 해서 지금의 나스닥 상승은 애플이 상당히 좀 견인하고 네.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네요. 애플 대단합니다. 예. 인간적으로 애플이 있으시죠? 우리 슈카님 애플이 있으시겠죠? 다음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럼 지금 아픈데 막 콩 찔러시는 게 예, 이렇게 너무 편안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니, 제가 예예 예. 너무 있으실 것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없을 것 같은 얘기 제가 뭐 뭘 물어 루시드 있다고 물어봤습니까? 네. 그런 거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AT&T라든지 예. 전혀 안 갖고 있을 거면 안 물어보는데 네. 있으면 하나씩 뭐 애플 테슬라 네. 있으면 하지 않습니까? 없으게 충격적인 발견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아, 충격적이십니까? 아니, 그렇고요. 예, 예. 자 여러분들 혹시 수익률 계좌가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좌가 이번 하락을 통해서 평균 얼마나 빠졌습니까? 고점 계좌 수익률이요? 네, 계좌 수익률이. 네. 고점 대비로요? 많이 빠졌죠. 우리 슈카님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 예. 아니 왜 슈카님이 얘기하시면 여기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아 예. 뭐 슈카님이 딱 기준이 돼갖고 나는 슈카님 더 예. 했다 못했다 해서 슈카 지수가 나올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뭐 그 뭐 저 예 저 뭐 ETF나 아니면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면 지수가 10% 빠지면 보통 한 10% 빠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냥 선방하시는 거죠, 그죠? 네네. 선방하시는 건데 저는 지수 대비로 지금 나스닥 쪽에 많은 젊은이 투자하고 계시는데 미국에 이제 오늘 이번 하락을 통해서 나스닥 종목으로 물론 말씀드린 거지만 고점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제가 바로 보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 전체 종목수가 3,800여 개 됩니다. 근데 그 종목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지금 고점 대비 20%가 60%. 어우. 꽤 많이 빠졌죠. 그러네요. 꽤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반토막 난 게 30%입니다. 많네요. 생각보다. 많죠. 예.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사실 고점 대비 지금 나스닥이 한 5% 밀려 있거든요. 이거 혹시 네. 뭐냐 아시는데 왜 그럴까? 이걸 아시면 이제 오늘 끝납니다. 저 뭐 가는 놈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빅테크가 애플 큰 형님을 비롯한 우리 장은 형님 테슬라까지 잘 버티고 있죠. 웬만하면 네. 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물론 이제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잘 버티고 있죠. 구글 잘 버티죠.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 몇 가지 종목들이 버텨주고 있는데 나스닥의 상승분에 최근까지 올라온 상승분에 1년 동안에 지금 1년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8% 올라왔거든요. 네. 그 18%의 70%가 그 큰형들이 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큰형들이 워낙 버티다 보니까 나머지 조그만 기업들 가지고 있는 상대의 마음이 아프다. 특히 아크인베스트 쪽은 완전히 폭망 수준이거든요. 지금요. 네. 보시게 되면 완전히 다 고점 대비 20% 이상 밀려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도 조그만 기업들 혹은 뭐 아크인베스트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큰 종목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 그렇게 뻔한 종목이 다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종목인데 그걸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애플이 아니고 애플 뭐 2등 기업들, 애플 관련주를 한다든지 하시는데 미국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딱 그 핵심 기업만 가져가야지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변두리 기업보다는 핵심 기업 보자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용도 보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잠깐 짚어볼 건데 아까 슈카님이 보셨기 때문에 슈카님 진짜 눈이 빠릅니다. 벌써 이미 선물 지수를 확인하신 거죠? 그럼요.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할 때 이 밤을 편하게 자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확인을 하고 또 합니다. 내일 또 국장이 또 반영이 될 거니까 네네. S&P 500 1.3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좋습니다. 다우가 1.02% 그다음에 나스닥이 1.79%가 올라가면서 1.8% 예, 뭐 인텔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애플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일단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요 정도가 올라가면 네네. 고점 대비 한 3%까지 밀려있는 폭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네. 산타랠리 진짜 다시 한번 제가 아침에만 해도 오늘 아침에만 해도 네네. 산타랠리가 뭐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산타가 뭐냐? 랠리가 뭐냐? 안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다시 될 것 같은. 아 산타 랠리가 다시 올 것 같다. 네, 다시 될 것 같은. 예. 요즘에 바꿔서? 길 가다 보니까 캐롤송이 드디어 많이 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들리죠. 예, 서서히 예, 들리니까 예.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좀 삭막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의외로 여기 더현대 앞에 가면 아침에 캐롤이 나옵니다. 저희가 백화점 앞에 있어서 캐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딴 데는 안 나오는데 백화점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백화점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안 들어요. 음악 안 들은 하니까 네.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실시간 맵을 한번 보고 좀 실시간 맵 이게 뭡니까? 네, 실시간 엄청 녹색이네요. 엄청 녹색의 물결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여름 좋은 거니까 보시면 예. 좋은데 일단은 뭐 다 올라와서 뭐 하나 얘기할 게 없습니다. 다 올라오고 있죠.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약 2%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구글, 페이스북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에 엔비디아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어제 빠진 걸 다 그 상승분 하락분을 네. 다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테슬라 3%네요. 와. 테슬라 3%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테슬라가 어제 그 태양열 패널에 대해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을 회사가 이제 묵인했다는 그 네. 조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게 여행 관련주거든요. 여행 관련주 아주 녹색 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뭐 화이자, 모더나, 머크 같은 기업들 빠지고 있는데 이건 뭐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요 두 개 외에는 다 올라간다고 봐도 강한 어느 정도까지 맞네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예. 보여줍니다. 금융주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아마 오늘 전 업종이 올라가지 않을까 11개 업종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넘어가도록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시원하게 올라가는 요즘에 모습. 요즘에 참 국내 국장도 미국장과 같이 움직입니까?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왠지 느낌에 이 선반영하는 느낌이 조금씩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을 더 많이 따라갔잖아요. 그 여쭤본 거거든요. 아, 중국 시장을 많이 따라가냐? 요즘에는 중국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오미크론이라는 거대 이슈가 있으니까 미국 시장과 좀 궤를 좀 같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럼 다행이죠. 그럼 이제 오늘 올라가면 내일도 좀 좋은 쪽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아침에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아침 방송 보라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새벽 몇 시시죠? 부산?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 광고 한번 하시라고 제가 6시 반에 시작합니다. 6시 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매번 얘기합니다. 뭐 출근하실 때 봐라 해도 제가 1시간 방송하는데 출근하시는 분 한 10분 보면 많이 보는 겁니다. 그 시간에 출근 안 하시더라고. 6시 반은 조금 그러니까 일입니다. 좀 일러 갖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 에어라인부터 기사가 나왔는데 CEO가 있는데 덕 파커라는 분이 이번에 그만두시면서 새로운 분을 임명하셨는데 제가 늘 얘기했죠. 제가 늘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만둘 때 주가 올라가는지 봐야 된다. 그때 이제 이 CEO의 평가가 여기서 판가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좀 주고 쓰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아, 제 느낌상. 예, 예.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오토존은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늘 얘기합니다만 지금 칩 부족 때문에 신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당연한 이런 기업 특징이 좋겠죠. EPS가 20.87인데 예상치가요. 25달러 넘는 발표치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13.6%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도 보게 되면 이번에 이거는 뭐 글쎄 좋은 소식인지 뭐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에 있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네네. 카메라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갖고 이번에 이걸 좀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 기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UBS 발간했다고 했죠. 무슨 뭘 발간했냐면 여기 롤 라이벌 경쟁자가 없다. 제가 극찬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중립 의견인데 오프 주가를 $1,000 제시하는 모습 봤기 네. 때문에 오늘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 최근에 뭐 테슬라가 조금 뭐 부품에 문제가 생겨도 주가 잘 반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카메라 문제였는데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슈카님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맥주 안 좋아하세요? 맥주 좋아합니다. 코로나. 몰대로, 코로나 좋아하죠. 몰대로. 코로나입니다. 예, 네, 코로나 몰대로 네. 만드는 그 아~ 회사인데 이게. 예. 근데 예. 이게 원래는 그 약간의 맥주의 그 맥주를 멕시코 사람이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멕시코인가? 맥주를 많이 마셔서? 아, 맥주를 많이 마셔서 멕시코다. 아, 그래서... 멕시코가 한글 쓰나요? 아, 예. 아, 예. 갑자기 생각났어. 예, 예. 근데 하여간 그 허브 딱 국경적인 허브예요. 네. 그래야지 빨리빨리 미국으로 하거나 저기 멕시코로 갈 수 있는데 예, 예. 이걸 금지시켰어요. 미국에서 하지 마라. 아. 국경제 하지 마라 이런 거. 왜냐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이번에 예. 이 2년 만에 이가 허가 났어요. 이쪽 국경 부분에 공장을 짓는 걸로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아마도 상당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좀 매출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인텔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은 모빌아이 셀프 드라이빙 카 유닛을 떼어내겠다. 이제 상장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많은 분들이 인텔 돈이 필요한가 봐요 물어보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차고 넘칩니다. 인텔은. 해서 그것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범블은요. 범블은 우리 데이팅 앱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예. 데이팅 앱인데 오늘 JP모건 체이스가 일단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 보여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굳이 범블이 뭐 의견이 올라갈 만한 이유를 못 찾겠는데 그만큼 또 많이 쓰시나 봐요. 이걸 데이터 통해 데이터 하시고 네. 그렇죠. 젊은 분들은 요즘에 저 범블 같은 데이팅 앱으로 사람을 만나죠. 전화 뭐 우리 슈카님 때만 해도 펜팔이 유행했었는데 저는 범블 세대입니다. 아 예, 범블 세대인가? 예, 선생님이 펜팔 쓰시고요. 아 제가 펜팔이었어요. 예, 저는 좀 이제 범블 쪽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예, 그렇죠. 요즘 젊은 분들은 옛날 같으면 저희 때로는 안 되죠. 예, 부장님 때는 뭐 사람을 통해서 아, 이렇게 뭐 조직하지 않았습니까? 아, 뭐 미팅 같은 것도.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 저런 걸로 이제 많이 만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펜팔 세대였군요. 제가. 아, 펜팔이요? 1970년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서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냥 좋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미국 나스닥 시장 무려 1.8% 가까운 지금 선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S&P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루는 좀 뜨뜻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미크론 이슈가 좀 잦아들면서 심지어 오미크론이 좀 델타를 잠식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감기에 좀 불과하다 이런 희망찬 어떤 우리의 기대가 좀 현실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1부에서는 미래생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이제 중국 시장 중국 기업들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중국 기업 들 이름은 한문으로 돼 있어서 참 입에 잘 붙지 않는데 몇몇 대표 기업들은 좀 머리에 갖고 계시면은 좀 시장 이해하는데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부에서는 KB증권 우리 박수현 수석 연구원님과 내년에 중국 시장은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정부가 미는 산업과 안 미는 산업이 있다 그랬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5대 5 정도로 하다가 중국 정부가 내년 3월 1분기 3, 4월에 정책을 발표하면은 중국 시장은 보통 정책을 발표하면은 정직하게 발표하는 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리밸런싱하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 우리 미국 주식의 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은 예, 제 아픈 곳을 콕콕 찌르면서 너 애플도 없냐 이런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가는 주식을 투자해야 가는 우리 미국 시장의 특성을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해서 뭐 앞으로
산타랠리가 기대된다고 하시니까 즐거운 연말이 오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크론이 잦아들어서 우리도 여행 가고 좀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바라면서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는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뜨뜻한 하루가 되시고 내일도 다시 힘차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가 메르시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